여러분 안녕하세요, 인스타데미입니다. 오늘은 지하철 3호선에 나와있습니다. 3호선에 신열차가 들어와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걸리기 쉽지는 않은데 이제서야 잡았습니다. 위에는 LCD 안내기가 있는데요, 주황꽃보다는 낫고 저렇게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좋네요.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. 이야 좋네요. 제 핸드폰 폴드인데 충전이 잘 되고 있네요. 폴드가 펼쳤을 때는 안 들어가고요, 무조건 접어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. 반짝반짝 빛이 나서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. 혼잡도, 노선 그런 것 등, 이야 너무 편하다. 주황등 연막이 뜨고 화살표로는 내리는 방향이죠. 2호선에서도 쓰였던 기능인데 여기서도 그렇죠. 오늘은 3호선 시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